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맞닿아 있습니다. 낯섦과 익숙함은 한 걸음 차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 어떨까요? 옛것이지만 새로운 것. 이 아이러니한 단어 속에 여행자의 호기심이 눈을 뜹니다. MBC 대마기양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데칼코마니라고 아십니까? 데칼코마니. 네, 흰 도화지 위에 물감을 짜가지고 접었다 피면은 같은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이 저수지에 비친 나무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경산하고도 반곡지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야, 이게 한 20여 그루 왕보도나무가 쭉 이렇게 저수지 길 따라서 자라고 있는데, 이야, 대단하군요. 글쎄, 이게 200년 넘었대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수백 년 된 거지. 와, 이건 뭐,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와! 경산의 무릉도원 반곡지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저수지인데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왕보도나무의 짙어진 푸름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경산의 첫인상으로는 꽤 오래 기억될 매력적인 풍경이죠. 이야, 200년이 넘는 이 왕보도나무가 계절에 따라 기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막 변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변해가는 경산, 경산의 재발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괜찮죠? 함께 가보시죠. 레디 고! 오래된 장소와 역사적 일화도 많지만 사실 예스럽다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신선한 곳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아,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면 되죠. 보세요, 실장님 여러분. 이게 대추에 인삼을 엮여가지고 죽였네요. 특별한 경산의 매력들을 찾아 걸음을 옮겨봅니다. 여행 첫날에는 뭘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하기 마련인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곳 시장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면 그만한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 그런데 옛 시골장을 생각했건만 뭔가 좀 다르죠. 오늘이 경산 5일장인데요. 장에 왔더니 너무 이 시장이 너무 현대식이고 반듯반듯 아주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와, 아주 신식이에요. 여기가 경산 공설시장 상인회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회장님 얼굴 좀 보고 가려고. 네. 와, 이 사무실 문은 회장님 여기 계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야, 첫 인상이요. 시장 들어오니까. 일단 정리가 잘 되고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됐어요. 옛날에, 손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래 안 되어 있었는데 네. 2019년부터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그 경산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시설 현대화하면서 주차장 확보하고 네. 그 지붕 아케이드 공사를 다 끝내면 손님들이 편한 시장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깨끗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하셨군요. 옛날 시장은 어떠세요? 그 옛날 시장 듣고 싶어. 옛날에는 생긴 지가 저희들이 1956년도부터 나이는 67살 됐는데 6.25 직후. 6.25 직후에 먼저 피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 게 8,000평 대지 위에 시장이 형성되었고 네. 옛날엔 첨가회가 한참 저희들이 그 잘 될 때 전국에서 사과를 가지러 저희 시장에 다 모이고 있거든요. 경산으로 다 모였군요. 네. 위탁을 경산시장에서 해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위탁이 반쯤 죽고 그 품목도 사과에서 포도하고 복숭아로 다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기후 따라 이제 과일도 다 바뀌니까. 네. 네.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시장 이게... 전체에 저희들 200개 상가를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상인해서 예. 관리도 할 겸
시하고 협의해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예예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카메라가 한 100개 된 거 몇 개예요? 카메라 68개였어요. 68개. 예. 그럼 각 그저 상가별로 다 이렇게 중요한 상가는 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겠군요. 예. 여기서 무슨 뭐 논물이 못하겠네. 무슨 남의 물건. 응? 아 여기가 이제 노후 일장스러운 데구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사람도 60이면 청춘인데 67년 된 재래시장도 새롭게 변신을 했네요. 산지 직송의 좋은 물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고 정과 도미 있어 더 좋고요. 우와, 이것도 직접 가꾸신 거예요? 네,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 지으신 거야?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네. 이 마늘 정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이건 취나물이에요. 아, 취나물? 네, 네, 네. 아, 이따 한 바퀴 돌면 장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못 맞춰도 괜찮아요. 상설장도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 구경은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한 마늘 한 양파 요즘 아주 제철이구나. 이게 수확철이에요. 무슨 냄새야? 오일장에 오니까 냄새 이렇게 짭조름한 냄새 나냐? 저 집이 아 저게 주범이구나. 와 저 뭐야? 오 닭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유 이게 지금 이게 통닭이에요? 찜 뭐예요? 무슨 닭이에요? 예, 온갖 약재를 다 들어 간장찜 닭. 아, 약재를 넣고 끓인 간장찜 닭. 끓여가지고. 아, 여기다 푹 끓인 거예요? 예, 예. 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 머리닭이에요. 어? 머리닭. 이거 먹어요? 먹지요. 옛날에 조상님들이 머리가 있어야 제사를 지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머리닭을 꼭 찾는 분이 계세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머리 달린 닭을 이렇게 찜닭으로 닭으로 해놓은 거, 통닭으로 해놓은 거는. 예, 네, 이게 하는 거는 경산의 여부에 없어요. 아, 이게 경산의 전통이구나. 예, 우리 그렇죠? 경산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수용이네. 예, 제수용. 제수용. 예. 맛은 어때요? 맛이 좋지요. 맛은 좋네. 근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예. 여기가 뭐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좋아요? 요 오갈피도 들어가, 음당무 들어가, 황기도 들어가, 대추도 들어가고 막 진간장, 마늘 많이 들어가요. 완전히 보신이네, 그럼. 예. 보신이에요. 보신이에요, 맞아요. 이야, 그래서 이 향기가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하고 아주 땡겨요. 어, 완전히 저거죠. 뭐 밥도둑이겠는데 이게 또 완전히. 예, 좀 이따 맛한번 보세요. 그래요? 예. 아침 6시부터 좋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푹 끓인다는데요. 예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던 경산의 간장닭입니다. 와. 간장닭. 먹음직스럽다. 응? 한 점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와, 그 뒷다리야? 뒷다리 앞다리, 뭐 다리야? 다리가 두 마리, 두 개뿐이 더 있어 그냥. 와. 아주 고소하고 짭짤한 아주 독특한 맛이다.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3년 됐어요. 43년? 예, 1982년부터 했거든요. 1982년도? 예. 오래되셨다. 오래됐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장사 잘 됐죠. 놀러 가는데 관광버스 이제 그 계절에 가면 엄청 많이 했어요. 관광버스 실컷 가는구나. 예. 그때 먹어보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잘 먹었다 그러죠? 다 잘 먹었다 하세요. 사장님 이게 맛있는 이유가 뭐야? 예? 맛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념도 좋은 걸 많이 해야 되고 닭이 첫째 싱싱해야 맛있어요. 아, 닭이 싱싱해야 예, 된다? 예. 닭이 오래된다고 맛이 없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장사 잘 되시고 잡수고 싶으면 오세요. 생각날 때마다 올게. 예, 예. 고맙습니다. 경산시장의 부흥기를 추억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청과시장입니다. 과일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누구나 이곳을 이용했다고 하는군요. 이야, 이거 청과 과일 시장인 모양이에요. 양쪽으로 쭉 줄 비우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일 향이 그냥 네네. 아주 다 먹음직스러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저희 어르신 사장님이세요? 누가 예. 사장님이세요? 저기 계시는 아, 분이 사장님이세요? 원조 사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어머니 되세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여기 말씀하시면 따님 저는, 되시나? 예네네. 아,
이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60년도 넘었을 거예요. 60년이요? 네. 예, 그럼 아, 여기 60년. 가게 역사의 증인이시구나. 예, 예. 이 경산시장에. 예. 옛날엔 저 장사하실 때 기억나시죠, 다? 뭐, 그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예. 옛날에 장사하실 때 좋았죠? 뭐, 그대로. 예? 그대로 살았지. 그때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뭐, 그래서 돈은 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다 저기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게 뭐 돈 번 거죠,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이 동네에, 이 경산시장의 역사에 보니까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요. 예, 예. 이전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모양이 제 장에. 예, 예, 그래서 많았었어요. 어? 그땐 예. 그때 그 아까 60년 넘었다는데 예, 예. 그때 그럼 저 우리 따님은 뭐 하셨어? 저희 여기서 놀고 했었죠,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애기 때 말이죠. 여기서부터 어. 살아났으니까. 아,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예, 예, 예. 태어나지는 않아도 여기서 자랐으니까. 여기서 자랐으니까. 예. 그때는 어땠어요? 어, 이 앞마당까지 사람들이 과일들이 포도하고 과일들이 어.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겠죠. 많았어요. 예, 예, 그때는 예. 도매예요, 뭐야? 도매 위탁 판매하고 위탁도 하고 예, 예. 도매도 하시고 예, 예, 예. 전국에서 서울 어디고 제주도 뭐 이렇게 부산이고 어디서 다. 전국에서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다 구매해가 가셨거든요. 여기서 예, 예. 영산포도가 당도가 아. 좋으니까 전국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때부터 경산에 예, 예. 과일이 유명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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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국에 다 모였구만요. 예, 예. 소매우의 도매, 도매우의 위탁이라고. 도매상들이 모이면 경매를 해서 과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때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지금도 과일 도매상들이 여전히 잡고 있다는군요. 그 유명한 과일 맛 좀 볼까요? 더 주시려고? 네. 예. 네. 과일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경산 사과입니다. 경산에 와서 사과 처음 먹어보네. 와,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사과가 다 맛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새콤. 저는 네. 다른 사과 싫어요. 다른 거는. 아, 새콤, 달콤. 달콤. 예, 사과는 새콤, 달콤. 새콤해야죠. 예, 달기만은 맛없잖아요. 예. 요거는 새콤, 달, 새콤, 달콤이야.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 가게 하시면서 1대, 2대, 예. 아, 3대는 누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대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네,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끝까지. 예.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네, 네. 더군다나 이 경산시장의 역사 아니에요. 네, 네. 역사를 끊지 마세요. 네, 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사과 맛이 좋아서 할 얘기 없네. 차로 7분 정도 달리면은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나? 라고 놀랄 정도로 시원한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와, 뻥 뚫려가지고 앞에 이 시야가 야, 이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네요. 뭐 이게 무슨 공원 같기도 하고 야, 이 공원을 지키고 있는 이 보수 보세요. 수백 년 된 보호수. 이게 팽나무인가 느티나무인가. 와, 저기도 까치집도 보이네. 오! 야, 혼자보다는 동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오늘 저를 위해서 해설해 주실 분이군요. 아, 네네. 와, 그렇습니까. 오! 야, 이 공원이 너무 좋아요. 응? 어, 공원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무덤? 예, 예, 무덤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어, 예, 예, 여기 임당 고분 있는 어? 무덤입니다. 우와! 많은... 그럼 내가 이거 완전히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남의 아, 무덤이 올라와 있어요. 아, 네. 여기 어, 어? 주변 환경이 좋아서 많이 예. 힐링하러도 오시고 예. 우리 임당 고분이 즐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고분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 아, 나도 몰랐어요. 난 공원인 줄 알고, 어, 너무 참 멋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 임당 고분군에 대해서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임당동 고분은 네. 어,
경산 지역에 있는 그 임당동, 조용동, 암양에 있는 그 신대리 부정리를 포함한 큰 고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1982년에 네. 국보급 유물이 도굴이 되면서 네, 이 임당 고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도굴이 되고 난 이후에 발굴 조사가 들어가고 2011년에 사적 516호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역에서는 많은 그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도굴됐기 때문에 이게 발견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때 도굴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묻혀있었을 그 이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예예. 예. 그럼 여기 좀 걸으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가시죠. 삼국사기의 압도국은 102년 사로국, 즉 신라에 투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라진 고대 왕국의 흔적이 바로 이곳 임당동과 조용동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죠. 주변으로 동네가 있어가지고 현재와 과거가 묘하게 마주선 곳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이런 거 몇 개 많았었어요. 대개 보면 말무덤이라고 했거든요. 임당고분이 도굴이 되면서 이 압도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압도국? 예, 압도국입니다. 예. 압도국이란 그 삼국시대 이전에 예. 사만시대라고 했습니다. 마음 변한 그렇죠, 마음 진안. 변한, 진안. 진안의 12개 소국 중에서 한 개의 초기 소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작은 소국이었고 경주가 신라가 사로국일 때 예. 우리 경산 압도국이었습니다. 조금만 소국이었네요. 그죠? 예, 예, 경산이었으면. 네. 근데 저 웬 집이 저기 있어요? 아, 부분에? 저기 있는 전시관은 이 임당에서 발굴된 유적을 실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무덤과 그 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저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아, 궁금하죠? 예, 예, 아, 보여주세요. 네. 임당동 인근은 진흙이 굳어진 땅으로 무덤 안에 인골이 고스란히 발굴된 사례라고 합니다. 국내 발굴 현장은 주로 이 삼성 토양이라서 인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시 발굴 현장이 특별했겠죠. 이 고분이 다른 고분에 비해서 이 특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특성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임당 고분은 지금 여기 발굴된 것은 이제 적성 목각묘나 안각묘지만은 그 최근에 발굴된 양지리 유적에서는 넓은 돔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당시 고총에서 발굴된 목각묘를 볼 수 있는 그 유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치도 높겠어요. 가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 임당에서 발굴이 된 것은 그 당시 압도국 그 왕의 수장품인 그 금동간을 비롯해서 네. 언제 귀고리라든지 장신구라든지 말가춤이라든지 특히 많이 임당종 그 지역에서 발굴된 상업뼈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업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압도인들 고대인부터 그 상어 고기를 드셨는데 지금 우리 경상도 지역에 보면은 예. 돈베기를 제사상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말, 예, 예. 저도 알고 있어요. 특이하게.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대부터 이 상어 고기를 드셨고, 음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 제사상에 돈베기를 예. 올려놓는다. 예,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그게 그때 다 발굴했던 유적, 예, 예. 그 유물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럼? 그때 발굴했던 유물들은 지금 경산시립박물관에 다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거기 가면 유물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산의 역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경산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분들도 다시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새 단장을 해서 재개관했대요. 종묘 자주 야 이거 높다. 어? 시야가 높아. 선생님 이쪽에 보이는 게 우리 경산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양지리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세 점을 선정을 해서 이 경산의 캐릭터를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산이는 기와에서 모티브를 잡았고 그리고 아비는 우리 말 모양 그 장신구 그다음에 도기는 호랑이 모양의 장신구에서 모티브를 잡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산이 얼굴이네. 네, 예, 그렇죠. 우리 시립박물관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캐릭터. 되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다. 경산이, 아비, 도기. 예. 아. 그렇습니다. 남다른 색감까지 우리가 알던 박물관과는 좀 다르죠?
2000년 전 압도국 속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는 듯합니다. 독특하네요. 응? 예, 그 당시 그 양지리 유족에서 발굴된 늘무덤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실제 발굴된 무덤 속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발굴 당시의 나무 노을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덤 속의 그 토기 안에서 참외 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야, 이건 아주 그냥 독특한 강력한 지배자인데. 그 당시 그 최고 지배자임을 보여주는 유물을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장품들이 요래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특히 도끼들은 새로 만든 도끼들이 한 40여 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강력한 지배자의 권력과 를 알 수 있고 허리춤에 있는 부분의 웅덩이를 요갱이라고 하는데 8000년? 네, 저기서 발굴된 그 오칠이 되어 있는 투급창과 투급창 그리고 꺽창집은 우리 한반도 이래에 유례 없는 가장 소중한 그 귀중한 유물이라고 있고 그 당시 이 압도국 왕의 지배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덤 바닥에 조그만 구덩이인 그 요갱은 신에게 바치는 봉남물을 묻는 곳이라고 하는데 20대 청년이 그 주인공이라니 놀랍지요. 이 전시관 양옆으로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게 또 재밌어요. 꾹꾹 누르는 체험을 통해서 유물과 더 가까워집니다. 야, 이거 참 잘 만들어놨다. 이거 우리 어린이들 오면은 아주 그냥 놀래겠는데. 재밌어가지고.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을 즐길 때 어른들은 좀 더 편안하게 역사 여행을 해보자고요. 아, 좋다. 네. 이 경산에 있는 어린이들은 여기 오면 참 즐겁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괜찮고 중학생도 괜찮아. 고등학생도 괜찮아. 고등학생도 역사 시간에 애들이 자거든요. 근데 이러고 보면 잘 시간이 없어. 너 아까워서. 야, 이런 도시 하나 안 하나. 2층으로 올라가면 경산의 불교 문화와 고려, 조선, 근대 문화를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둘러보다가 또 재밌는 유물과 눈이 마주쳤어요. 사람 얼굴 아니에요. 귀와. 네. 이 판달 눈썹 보니까 여성 같아요. 그렇습니다. 콧 모양 문. 전형적인 동양 미인. 선생님, 저거 1층에서 보셨죠? 봤죠? 이게 바로 경산입니다. 아, 경산이. 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때 이 귀화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반달 눈썹과 독한 코는 우리 경산의 그 캐릭터인 경산이를 이 모티브로 해서 얼굴 손 모양 무늬의 수막새 귀화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박물관에 들어오니까 경산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경산의 역사, 경산의 흔적, 경산의 내려온 내력을 쭉 알 수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즐겁고 재미있게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경산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지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특별한 농가를 찾았어요. 촬영하기 참 좋은 날씨네. 덥지도 않고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야, 여기 또 특별한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뭐야, 나를 반겨주는. 곰돌이요? 아닌데? 안녕? 와, 나무 많다. 일단 이거 오래된 나무인데 이래. 무슨 나무들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추나무 순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추나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경산하면 대추지요? 예, 네, 그렇죠. 경산 특산물이죠. 경산이 대추가 유명한 건 잘 알고 있는데 네. 왜 경산에서 대추가 유명세를 타지요? 네, 경산은 일조량이 좋고 그다음에 강수량과 토양이 아주 적절하게 대추 재배에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토양과 기후, 이렇게 땀 막는 곳이 경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대추 농장 같은데 네.
제가 알기에는 이 농업을 이용해서 마음의 치유를 한다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치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일환으로서 예, 우리가 이제 지적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재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농업 직업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직업 재활. 경산에는 대추는 많아도 대충은 없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법을 흙과 함께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곧잘하네요. 한 포기의 식물로 세상과 마주하는 셈이지요. 지적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학교 밭 청소년들도 농장에 오면 모두가 순수하게 땀 흘리는 아이들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농사가 일이 아니라 치유라 불리는 이유겠지요. 이건 또 무슨 예. 고추 모종인데?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심었는 게 이거는 고추 모종이고 이거는 고추대. 지주대를 세워놓으면 그렇죠. 고추가 똑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고추대를 지금 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지 직접? 예, 비닐 멀칭부터 심고 지금 고추대를 하고 앞으로 관리도 관리도 하고 예, 여기 분들이 이제 다 같이 하고 관리라는 건 지금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 줘야 되고 물도 수시로.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예, 되고 그다음에 작물 보호제도 한 번씩 쳐줘야 되고 이거는 굽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똑바른 걸로 되돌리면 합니다. 오케이. 그때 조심해야 돼. 혹시 잘못하면 자기 손가락을 때릴 수 있으니까. 됐네요. 오, 튼튼하네. 자, 튼튼합니다. 튼튼하네. 예. 뒤로 빠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치유농업은 몸을 움직이고 직접 작물이 크는 것을 확인하고 수확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작업이랍니다. 보호만 받던 아이들도 이렇게 직접 트랙터 운전까지 해냅니다. 가끔은요 누군가가 도전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농기구도 운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때요? 좋아하나요? 예, 본인도 상당히 좋아하죠. 아, 그럼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애우들이 특별하게 이런 기계를 못 해보잖아요. 네. 살펴보지를 못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장애우들한테 아예 못한다는 개념을 갖고 안식이잖아요. 네.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어떻게 근데 이런 안전한 곳에서는 네. 기회도 주고 네, 조심하게 연습도 시켜보면 네, 충분히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대표님 아주 큰일 하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한번 직접 심어볼까요? 모종을 넣고 이 모종을 넣을 때는 묻는 깊이가 땅 높이와 요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와서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 근데 방 해봐요. 서영 씨, 응? 지금 심는 건 뭐예요? 무슨 뭐예요? 무슨 식물이야? 호박이요. 호박. 호박 심어서 뭐 할 거야? 친구들 나눠줘요. 아, 친구들 나눠주고 또? 시장에서 받아요. 아, 시장에 팔기도 하고. 네. 또 서영 씨 뭐 안 먹을 거예요 이거? 먹어요. 먹을. 농업을 이용해서 마음을 치유한다. 네. 치유 농업.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네네. 지금 그거를 선생님 입장에서 네. 지금 몇 년을 하셨어요?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3년 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어때요? 변하는 과정이라든지. 진짜 눈에 띄게 변한 점은 이제 자발성. 세원들이 스스로 한다. 원래는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농촌에 와서는 이제 자기 역할을 알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다행이네.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농사뿐만 아니라 요거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나눔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우물쭈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농촌 활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치유도 되고 자립도 되고 어떨 땐 돌봄도 되고 공부도 되는구만요. 남들에게는 관심밖에 일일 텐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농장 뒤편에 위치한 한옥으로 가니까 먼저 달콤한 대추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 이야. 스윗. 오, 이 달콤한 맛. 오, 오랜만에 맛보네. 대추차. 아, 참 좋네요. 그런데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는 것이 네. 그럼 이거 치유 농업하시는 분들 계기가 있었으니까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이제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 연계하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 이제 교육 농장으로서 저희 농장에 찾아오는 학생 중에 특수학급이라고 이제 장애인 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장애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왠지 제가 또 장애인하고의 이 수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장애인들과의 수업을 좀 더 깊게 하게 되었고요. 아, 예. 예전에 제가 뭐 한 25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유럽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영국에 잠깐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이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네. 보았는데 그때는 이게 우리가 케어팜, 치유농업 이건 줄 사실 몰랐습니다. 오. 그때는 제 전공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영국에서 그때의 모습들이 유럽의 케어팜이었던 거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있으시죠? 어때요? 하시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지금 또 매년 하면서 느끼는 게 많고 우리 장애인 활동자들도 충분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느리다. 느리다. 예, 좀 느리다. 이게 있고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그 기회를 준다면 예,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기회를 주고 우리가 기다릴 줄만 안다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뭐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예. 충분히 어느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자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 마을에 빈 농토 유유지를 많이 좀 이용을 해서 네. 이 친구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자기의 경작할 수 있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네, 네.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토와 또 일거리를 좀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네. 대추나무는 보고 왔는데 그 맛은 제대로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과 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네, 네. 뭐 대표님 되세요? 예, 예.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요. 네, 이 집이 경산 대추를 활용해서 요리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제대로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찾아왔네요. 예. 무슨 요리를 만드세요? 그 대추가 여태까지 그 한약재로만 많이 쓰였는데 그렇죠. 음식에 접목을 시켜서 코스 한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아, 코스로 한정식. 예, 예. 대추를 접목시킨다. 예, 예. 야, 이것도 궁금한데. 예. 또 침이 넘어가는데. 그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 예, 어디로 들어가? 예,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예, 이쪽에. 아, 이쪽에. 예, 예. 올라가시죠. 예. 네. 예부터 대추는 몸보신을 위한 요리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경산 대추는 그 맛이 더 달고 실하기로 유명해서 전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대추를 주인공으로 한 요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경산 대추를 활용해서 만든 요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추가 안 보여, 어디 있어? 대추가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추 삼절판이 있습니다. 그 여기만 들어있는 거야? 예, 여기 근데. 대추 강정이고 또. 그리고 대추 고로 만든 양갱입니다. 또. 그리고 대추 과자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대추 떡삼인데 떡삼 또. 이 대추를 초절임해서 만든 대추 초절임 떡삼 초절임 떡삼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대추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인삼을 접목시켜서 아, 네. 대추와 인삼, 대추 인삼.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여기는 그 설탕으로만 담아서 낸 게 아니라 네. 대추고를 넣어가지고 담아서 낸 대추불고기입니다. 대추고. 예, 예. 여기 대추고가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바쁘시겠어요? 와, 이건 또 처음 대추를 꽈가지고 만든 대추콩입니다. 아, 설탕이라 대추로만 만든 콩. 예, 예. 오, 야, 이건 환상적인 맛인데. 그러니까 대추 냄새가 확 풍겨 나오네. 와, 이건 완전 영양이죠. 건강 시간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이름을 대추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경산 대추가 전국에 한 30%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그 경산에서 하는 향토 음식에 이 대추 음식을 가지고 1회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전국 음식 경연대회? 경산에서 하는 향토 음식 경연대회. 아,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아, 우리 고장의 대추를 가지고 약용으로만 쓰던 것을 음식의 주인공으로서 한번 등장시켜보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대수 한정식을 개발시켜서 이렇게 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야, 아이디어가 아주 예. 특출하시네. 어? 예. 자, 일단 이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추 식초로 만든, 대추 소조림으로 만든 대추 떡상. 대추 떡상. 예, 예. 대추의 변신, 화려하기보다는 정갈합니다. 대추와 인삼의 조합이라. 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추에 인삼을 이렇게 껴가지고 튀겼네요. 인삼향. 와. 야. 이런 음식 만드실 때 시행착오 많이 있으셨죠? 예, 대추가 뭐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뭐 아는 사실인데 이게 저 땅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맛을 오히려 저해하니까. 그렇죠. 아, 여러 가지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적당한 비율을 찾아서 오늘날의 맛을 구성했습니다. 노력 끝에 성공했어요. 무대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배우가 빛이 나듯이 음식에서도 대추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맛을 내는 재료가 있기에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탕하고는 맛이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질리지 않는 단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오네. 진짜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런 음식을 만드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큰 꿈이라든지 계획도 있으세요? 경산 향토 음식을 좀 더 발전시켜서 네. 경산에 오면은 반드시 저희 그 대추로 된 음식을 맛봐야 된다. 경산의 랜드마크가 되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아주 자랑스럽네. 네. 경산에서 없으면 안 될 그런 분 같아요. 대추 한정식도 먹었겠다. 이 기운을 끌어올려서 몸에 좋은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생긴 특별한 공간이라는데 한약재가 가득한 곳이 보기만 해도 기운이 섰지요. 아, 반갑습니다, 전장님. 예, 최종수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예. 동해 한방촌을 어떤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나요? 예, 이곳 동해 한방촌은 예.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과 예. 화장품 및 뷰티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3일 날 개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곳은 예. 우리 한의원 진료 처방에서부터 예. 한방 관련 10가지 이상의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 전국의 유일한 한방 웰니스 원스톱 체험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0가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산 동의 한방촌에 오시면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내 몸은 어떤지 체형 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의대학교 학생들이 아주 꼼꼼히 설명해 주는데 아주 편하더라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살짝 오자다리가 있으세요. 여기 목을 기준으로 살짝 앞으로 나가 있죠. 내 목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 거예요? 네, 지금은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 원래 이게 직선이어야 돼요? 원래는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정상범위예요. 아, 파란 부분이 일직선. 그래도 뭐 목만 조금 나와도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하시고 옆방에 가셔서 이 운동을 해서 꾸준히 해주시면 교전이 천천히 되면서 몸이 완전 좋아지시게 됩니다. 네, 바른 몸 운동실. 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법도 알려줍니다.
운동 처방인 셈이죠. 잘 기억했다가 집에서 꼭 해봐야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내려보시고. 네. 이런 거 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의 위쪽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높고 고개가 빠지는 거북목들도 많이 생기고 어깨가 앞으로 굽게 되는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밑에랑 가운데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어깨 부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번만 해보시고 지금 무릎 접어보시고 팔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개는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네, 턱 조금 당겨주시고 네, 이렇게 자세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네. 어휴, 이거 대학교 수능 보는 게 낫겠다. 수능 보는 게 낫겠어. 힘은 들지만은 몸이 가벼운 것 같아. 이거 이제 숙달 돼야 되겠죠 뭐. 네.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 네. 여기 와보니까 친절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구만. 안녕하세요. 야, 많은 분들 벌써 와 계시네 그냥. 저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네. 어휴, 따뜻해. 뭐니 뭐니 해도 쉬는데 조경만한 게 있을까요? 편백나무 조경기에 쑥을 넣어가지고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마음을 노곤하게 풀어주는데요. 자, 오늘 8호강 한번 해보시죠. 와, 좋아지는 느낌. 분위기가 좋은데요. 야, 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 가까이 있습니다. 경산 가까이? 예. 그러세요. 여기 그럼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뭐 한 서너 번 옵니다. 자주 오시는 거네. 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다리에 쥐가 잘 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한방 저어서 침 맞고 네. 또 여기서 조격하고 네. 그래 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해지시고? 예, 예. 이제 일하면서 피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예. 받고 했는데 조격 체험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몸에 이제 체온이 오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풀리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 오셔가지고 다리를 쫙 집어넣으면은 우와, 여기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뜨거. 몸의 휴식은 제대로 했는데 마음의 휴식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이 쭉 아주 색깔별로 쭉 이렇게 달려 있네요. 여기가 조계종 원효 성사 탄생지예요. 제석사라고 하는 곳인데, 제석사. 일지문이에요. 보니까 일지문 양쪽에 사천왕이 와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아주 단청도 예쁘게 칠해져 있네요. 야, 근데 이게 뭐야? 와, 이 나무는 수백 년 된 나무 같아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아니, 이거 예술품인데.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쫙 일주문 앞에 이 제석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처럼 딱 버티고 있네요. 와, 내가 올라가 보죠. 입구 앞을 지키는 물풀의 나무가 코끼리를 닮았다는데 눈치채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삼라만상이 그 고민을 나누고자 한 이가 원효대사입니다. 제가 찾아온 이 제석사가 제가 알기에는 원효께서 태어나 탄생하신 곳이라고도 알고 있고 네. 해골물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깨달음을 얻으신 일화가 있는데 네. 이 탄생지가 맞긴 맞아요? 그렇죠. 네. 원효대사가 여기서 탄생한 배경은 네. 원효대사의 어머니는 경주 김씨였습니다. 경주에서 경산으로 시집을 와서 네. 원효대사가 출생할 시기에 친정으로 원효대사를 출산하러 가는 도중에 여기서 원효대사가 살던 곳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한 반나절이나 왔을까?
여기가 그 당시엔 밤나무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쯤 지나다가 갑자기 퇴계를 느껴서 어느 밤나무 아래서 원효대사의 아버지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밤나무 가지에 걸치고 거기서 산실을 만들어서 원효대사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지금은 제석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가사장삼의 사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자와 벌릴라자 아버지의 옷을 나무 가지에 걸쳐서 거기서 태어났다 해서 사라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라사. 네네. 그러니까 태어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사라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석사로 바뀌었구만요. 예. 제석사에는 원효 성사전이라는 이 특별한 법당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닌 원효 대사를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원효 대사의 일생을 담은 이 탱화들이 펼쳐져 있어요. 신라 중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단 하나밖에 없는 원효대사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네. 원효대사가 태어나서부터 입적하실 때까지의 일생을 여덟 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는 태어나시는 장면, 네. 그리고 유명하신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를 하시는 장면, 해골물을 일체 유심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에 여섯 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낳게 되는 계기라든지 마지막에 입적하시는 장면까지를 여덟 가지 그림으로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효 대사님을 좀 어떤 분이셨어요? 네, 당시에 신라가 불교를 도입하고 귀족들만 불교를 믿고 네. 백성들은 불교를 못 믿게 했었습니다. 아, 예. 당시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불교를 믿게 되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똑똑해지죠. 똑똑해지면 하인들이 진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못 믿게 했는데 원효대사는 이것을 다 배척하고 민중들에게 불교를 다 많이 설파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족 불교를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불교를 알리신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분을 모신 곳이 여기다. 네. 그럼 세계적으로 딱 한 분 여기다 모신 거네, 이 성전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탄생한 이곳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예. 태웅보전에 들리면은 꼭 봐야 할 좌대가 있습니다. 연화 꽃무늬가 있는 연화 좌대로 400여 년 전에 이곳에 밭을 갈던 농부가 발견을 했대요. 대중의 손에 의해 탄생하고 대중 속에 있는 제석사. 이 도심에 있는 한 이 사찰인데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원효대사의 역사성을 읽을 수가 있는 곳이라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찰이 도심 속에 있는 것은 원효대사가 불교를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또 해마다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은 단오절을 전후해서 여기서 원효대사 달해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꽃이 지고 나야 잎이 보이듯이 떠날 때 그곳의 정취가 제대로 느껴지죠. 여행을 되짚어 보니까요, 무언가 신비한 세계에 다녀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느 도시를 가든 시장이 있고 문화공간이 있고 철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사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압도국이 나오는 이 특별한 고대 역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공간들까지 아주 이번 여행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경사를 좀 두루두루 또 구경하다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가끔은 오늘을 걷고 있지만 내일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 여행지도 있습니다. 아마도 경산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갖고 갈 역사적 이야기와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연결어 갈지 또 다른 기대를 품게 하는 것. 그것이 경산의 재발견이었습니다.